남성과 여성의 허리 둘레가 각각 95cm, 90cm를 넘게 되면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길 위험이 높아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한림대의대 사회의학교실의 김동현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허리 둘레가 뭐 다른 것도 아닌 신장 기능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 참 특이한 것 같은데요. 어떤 조사를 통해서 이 같은 결과를 얻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연구는 한림 노년 연구 일환으로 수행이 되었는데요. 2004년 춘천시에 거주하는 45세 이상 중년과 노인을 대상으로 1차 임상 조사를 수행을 하였고요. 6년이 지난 2010년도에 추적 조사가 완료된 450여 명을 대상으로 비만과 신장 기능의 관련성을 연구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조사 결과 허리 둘레가 늘어나면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길 위험이 약 3배 가까이 높아진다고 하던데요. 네. 기준이 뭐 남성은 95cm, 여성은 90cm라고 제가 앞서 살짝 이야기를 했는데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남자와 여자의 경우 각각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여자의 경우는 허리 둘레가 85cm, 즉, 약 33인치 이하인 여성에 비해서 90cm를 초과할 경우에 6년 추적 조사에서 콩팥 기능 저하의 위험이 2.8배 높았고요. 남성의 경우는 허리 둘레가 90cm, 35인치인 사람에 비해서 95cm, 37인치를 넘는 사람의 경우 이 콩팥 기능 저하의 위험도가 2.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네. 저도 사실 제 신체에 비해서 허리가 좀 두꺼운 편이라서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허리 둘레가 늘어나게 되면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이 허리 둘레는 중심성 비만을 나타내는 척도가 되겠습니다. 즉, 복부 내 내장에 축적되어 있는 지방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장 비만인 사람들은, 지방 조직에서, 염증성 물질 등이 이제 분비되고, 산화 스트레스 정도가 항진이 됩니다. 이들 물질들이 신장 조직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또 체내 지방은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기도 하고, 신장을 둘러싼 지방 조직에 의해서 사구체 압을 높여서 신장 기능이 저하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복부 지방, 그 중에서도 내장 지방과 연관이 있는 거군요. 네네. 자, 그런데 신장 기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알려진 체질량 지수, 이번 조사에서는 상관관계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허리 둘레와의 관련성은 관찰이 되었지만, 네. 비만을 측정하는 또 다른 지표인 체질량 지수와는 관련성이 없었습니다. 이는 내장 비만을 이 허리 둘레는 내장 비만을 직접 반영을 하는 데 비해서 체질량 지수는 키의 영향을 보정한 몸무게를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체질량 지수에는 내장 비만에 의한 지방 외에도 전체 근육의 무게나 상하지, 그러니까 팔, 다리의 지방량 등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허리 둘레보다는 덜 민감한 측정 지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년 이후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은 상하지의 지방은 빠져나가고 배 부위 내장의 지방이 집중적으로 축적되게 됩니다. 따라서 중년 이후에는 본인의 비만 정도로 평가할 때 체질량 지수보다는 허리 둘레의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교수님, 그럼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신장 기능을 좀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우선 이 비만 인구의 급증과 더불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 만성 콩팥병의 유병률이 급속하게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신기능 저하에 의한 만성 콩팥병은 이제 말기 신부전의 선행 질환이고 또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 및 사망의 주요 위험 인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신장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를 위해서는 저희 연구에서 밝혀진 바대로
이제 규칙적인 운동을 통한 비만 관리가 중요하고 또 신장 독성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의약품이나 건강식품을 남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CT나 MRI 촬영 전에 콩팥 기능을 이제 확인을 해서 조영제로 인한 부작용도 피하는 게 좋고요. 아울러 이제 고령이나 만성 콩팥병의 가족력이 있거나 당뇨, 고혈압, 요로 감염, 요로 결석 등이 있을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콩팥 기능의 저하 여부를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림대의대 사회의학 교수 김동현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